2021년 3월 삼성전자는 8만원 선이다. 액면 분할 전을 기준으로 하면 40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2020년 코로나 여파로 국제유가가 하염없이 하락했다. 100달러가 넘어갈 거라던 유가가 10달러까지 내려오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유가 상승에 베팅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가격이라는 것도 있나? 라며 의아해했던 마이너스 36달러까지 폭락했다. 내용은 모르고 가격만 보고 덤빈 결과다. 이외에도 매년 뉴스에 나오는 일들도 있다. 곧 개발 예정인 땅인데 사놓기만 하면 두세 배는 우습다고 한다. 그렇게 귀한 정보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애써 전화를 걸어 알려주려고 한다. 이 사업에 투자만 하면 그 다음에는 돈 버는 일밖에 없다고 제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한다. 뭘 모르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과 그 탐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하모니는 늘 있어 왔다. 증시에도 협작꾼들이 있다. 이들이 작전에 들어가면 주가가 이유도 없이 오르기 시작한다. 탐욕의 광풍이 몰아치는 시기다. 연일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탐욕의 눈이 멀어 이유도 모르고 매수를 한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무조건 사놓고 보는 것이다. 그러다가 작전 세력이 한몫 챙기고 떠나면 그때부터 공포의 시기가 엄습한다. 못 사서 난리였던 주식을 이번에는 못 팔아서 안달이 난다.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다가 결국에는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형성된다. 주가가 이유 없는 오름세를 탈 때 일단 사고 보자고 덤비는 것은 나보다 더 바보에게 팔아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겠지만 정작 자신이 바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탐욕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연일 상한가를 치는 주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작전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동안 상승 곡선을 그린 주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거품인 것도 아니다. 더 상승할 가능성 역시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 한참 동안 곤두박질 친 주식 역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현재 주가가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알지 못하면 결코 탐욕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21년 3월 삼성전자는 8만원 선이다. 액면 분할 전을 기준으로 하면 40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싼 것일 수 있다. 또 1000원짜리라도 기업이 부실하다면 비싼 주식이다. 비싸다거나 싸다거나 하는 기준은 기업의 가치다. 스스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기준이 없다면, 기준은 있더라도 기업에 대한 소상한 정보가 없다면 올라갈 때는 탐욕에, 내려갈 때는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튤립뿌리 하나만 손에 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공부할 게 많겠는가. 해당 업종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창업을 하는 경우를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한 주를 가지고 있든 만 주를 가지고 있든 우리는 모두 기업의 주인이다. 회사의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은 널려 있다. 기업의 재무제표, 성장과정,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 등은 컴퓨터만 켜면 다 정리되어 있다. 한두 사람 건너서 물어보면 그 기업의 근거리에 있는 사람과 연결할 수도 있다. 기업 IR팀에 가서 내가 이 회사 주주요라고 하면 모두가 반겨준다. 만약 반겨주지 않는 회사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무엇이든 모르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한다. 눈치를 보면서 하는 주식 투자는 사람을 내내 좌불안석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자금까지 잃게 만든다. 세상은 항상 흔들리면서 간다. 그렇다고 나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을 잡고 있어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탐욕과 공포에서 벗어나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줄 알게 되면 공포가 와도 매도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자님 말씀처럼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박영옥 저자님의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